이 형태가 나오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려면 이거 싹 전개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다 미분해줘야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들게 4차를 내가 전개를 좀 시켜야 되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을 쓸 건데, 전개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잘 봐. 이 안에 x-2의 4제곱이잖아. 이게 항이 두 개나 돼가지고 4제곱 시키려니까 힘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난 치환은 뭐를 치환할 거냐면, 이게 이런 t 같은 거로 내가 바꿔지면은 그냥 t의 4제곱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가? 그럼 t의 4제곱이면은 족분하는데 조금 수월하죠. 그럼 문제는 뭐가 되냐? 그래, 좋다 이거야. 이걸 t로 바꿨다 치자. t의 4제곱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dx라고 적혀 있잖아. 이 dx라는 의미 자체가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가 t로 바뀌었는데 이게 dx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d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게? dt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dt로 어떻게 바꾸면 되냐? 내가 지금 치환을 이거를 치환했잖아. 자, 얘를 양변을 내가 x로 미분해볼게. 우리 음함수 미분법 알잖아요. 얘 미분해주면은 얘는 x에 대한 미분하면 그냥 뭔 거야? 1이죠. 자, 얘는 x가 없잖아. 문자 따는 거잖아요. 그럼 대신에 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나서 뒤에다가 뭐라 써주면 돼? dt, d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얘기 없앨게. 내가 dx를 졸로 보내면은 그냥 dx나 dt는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dx 대신에 그냥 뭐를 써도 돼, 여기다가? dt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얘 조건될 수 있잖아. 뭔 거야? 5분의 1? t의 5승 플러스 c인데, 애초에 내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었고 문자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냥 t에다가 원상복귀 그냥 시켜주면 돼. 5분의 1에다가 뭐 써주면 되는 거야? x-2의 전체 5승 플러스 c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거지. 괜찮죠? 요런 느낌이에요. 늘려볼까? 이게 왜 되냐?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설명이 있는 건데, 라지 fx가 스몰 fx의 부정적분 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내가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아까 fx가 이런 느낌이었잖아. x-2의 4제곱, 그쵸? 그럼 내가 이 안에 있는 이 어떤 l을 t라고 바꾼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x를 내가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그냥 바꾼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결과물이 뭐로 나왔냐면, 자, 내가 x 대신에 gt를 넣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 gt를 넣었어. gt를 넣었는데, 그럼 이 식이 애초에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dx가 아니라 dt로 바뀌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아까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치환된 이 등식에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얘는 뭔 거야? 1이죠, 1. 근데 치환된 방법 쓸 때는 그냥 어떻게 그냥 쓰시냐면, 그냥 여기다 1 됐지? 1하고 그냥 난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냥 dx를 써요. 어차피 dx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나 애초에 여기 써있는 거나 똑같거든.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은 g' 뭐가 되는 거야? g'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난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해서 g' t를 쓴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 말 이해가? 그러면은 dx 대신에 뭐를 써줘야 되는 거냐면 이걸 옆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g' t dt 이게 되냐는 거죠. 이 말 이해가? 다시 잘 봐. fx가 이 라지 fx를 구할 건데, 얘가 fx의 부정적 분고리라서 치자. 지금 우리가 어떤 x를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야. 뭔가 다른 문자로 그 x를 gt라고 한번 놔보자고. 그럼 이걸 놨을 때 내가 이 x 자리에 이제 gt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원래 함수는 x에 대한 변수였는데 얘는 t 변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dx를 d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아이한테서 양변은 미분해요. 미분할 때 원래는 음함수 미분법에서 dt dx 쓰는 게 맞지만 어차피 또 뽑혀줘서 귀찮다고. 그럼 여기 미분된 문자는 그냥 dx라 쓰시고, 여기서 미분한 건 t잖아. 미분한다 옆에다 그냥 dt 쓰면은 원래 결과물이나 이 결과물이나 똑같아. 그럼 dx 대신에 g't dt를 여기 넣어주면은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냐는 거라고. 이 말 이해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지면 치환적 분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확인해보면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아이를 내가 양면 이분해볼게. 얘 밑 fx죠. gt죠. gt f죠. 자, 여기 x에다가 gt를 그냥 넣어볼게. 자, 얘를 내가 양면 미분하면은 이게 나오는지 확인 안 되잖아요. 이걸 미분했을 때 요 아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난 x 대신에 gt를 넣었으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fgt 됐을 거고. 왜냐면 크게 미분하면은 이 아이가 얘의 부정적분 꼴이니까 얘 미분하면 그냥 스몰 f 되는 거잖아. 이 말 이해가? 우리 그 합성함수 미분하듯이 fgx 이거 미분하면 뭐라 써? f 프라임 gx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f를 미분하면 f 됐을 거 아니야. 이해가?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돼서 이거 한 번 더 뭘 시켜줘야 돼? 미분시켜줘야 돼. 이렇게 뭐라 쓸 거야? g 프라임 t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를 미분하면 이 아이 나오는 게 맞네. 그 말은 내가 방금 했듯이 얘를 gt로 고치고 그 과정에서 dx를 dt로 고치는 과정이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치환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변수를 바꾸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눌려봐. 여기다 확인은 됐고 어떻게 풀려는 거냐. 얘는 사실 뭐 정리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야. ex 플러스 6을 제곱하는 거는 뭐 딱히 힘들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치환적분법으로 써볼게. 자, 안에 있는 ex 플러스 6을 내가 적분하기 유리하게 바꾸는 거라서 이걸 t로 바꾸면 적분하기 좀 수월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바꿀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인테그랄 t의 제곱까지 됐겠지? 여기 dx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럼 얘를 양면 미분을 해요. 자, 이거 미분해보자. 그치, 여기는 몇이 됐을 거고, 2 됐을 거고, 뭐를 미분한 거야? dx.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미분하면 1 됐을 거고, 뭐를 미분한 거야? dt가 된 거야. 옳지, 그러면은 dx를 뭐라 쓸 수 있는 거냐면, 2분의 1 dt라 써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dx 대신에 2분의 1 dt를 여기 쓰는 거지. 여기다 2분의 1 dt를 쓰는 거죠. 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겠네, t에 대해서. 그럼 얘는 원래 3분의 1t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근데 나는 원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6분의 1에다가 2x 플러스 6의 뭐 전체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는 2가 좀 빠져나와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럼 2에 3승이 빠져나오는 거니까 몇이 빠져나오는 거야? 8이 나왔을 거고, 그럼 3분의 4에다가 여기 2 빠져나오면 안에 x 플러스 3만 남겠지. 뭐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치환을 가겠다. 이게 좀 많이 유용한 게 저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물려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접근하셔서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테그랄 f ax 플러스 b의 dx. 이건 사실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 생각하면 쉽긴 한데 이걸 내가 치환적분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요 안에 있는 게 그냥 t라고 볼게요, t. 자, 이걸 t라고 놓게 되면은 이 아이의 적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ft가 되죠. 문제 이제 dx를 dt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얘도 미분해. 뭐가 되겠어? ADX. 옳지. 그러고 그냥 dt. 옳지. 그럼 여기가 a분의 1 dt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해가서. 그럼 여기는 a분의 1에 이 아이의 적분고를 라지 f였다고 생각해볼게요. 라지 f에 t에 뭐 플러스 c 써뒀을 거고 t 대신에 이제 원상복귀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사실 합성함수를 생각하면서 적분한 결과나 치환적분법으로 한 결과나 똑같아요. 얘를 적분하면은 f가 될 건데 합성함수 때문에 a가 빠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를 나눠준 결과물이 똑같은 거죠. 뭐 증명이 되는 거지. 물려볼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적분할 건데, 자, 부정적분 코사인 dx 플러스 3 dx를 해보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합성함수로 생각하기 훨씬 쉽습니다. ex 플러스 3 때문에 앞에 2분의 1 잘려야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뭐를 미분해 나오는 거야? 사인. 그쵸. 뭘 수분해? 사인 ex 플러스 3 더하기 시작했었는 거지. 괜찮다. 그려볼까?
자, 요거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2번에 잘 펼치시고, 이게 무조건 치아는 품법을 써야 되는 형태예요. 자, 안에 저 인테그랄 GX 사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라. 여기 GX 있고, 여기 G'X 있지. 이게 아까 치아는 품법을 증명할 때 나오는 건데, 여기 안에 어떤 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X에 대한 식이 있을 거예요. 그 X에 대한 식을 미분할 결과물이 옆에 곱해져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치환적분을 해야 돼요. 자, 보자. 얘 봐요, 얘. EX에다 뭐라고 적혔냐면, 여기 알고 보니까 필요 써줄게. 세제곱 돼 있고, 여기 인테그랄 DX 돼 있는 거야. 뭐, 사실 전개를 못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짜증나고 싫을 뿐인 거지. 네, 보여. 여기 X제곱 플러스 1 있죠? 이 미분함 뭐야? EX. 그게 옆에 있잖아. 요건 치환적분법 쓰면 엄청 간단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을 t로 바꾸는 거야. 뭔가를 미분해서 나오는 게 여기 있다면 이 l을 t로 바꾸는 거야. 이 l을. 자, l을 t로 바꿨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여기서 한번 하고 갈게. 양면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뭐가 되죠? ex dx 되고 여기 뭐가 돼? dt 되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여기 ex가 있잖아. EXDX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DT로 바꿀 수 있는 건 거야. EXDX가 DT니까. 그럼 얘는 T의 뭔 거야? 그냥 T의 세제곱이고 DT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해가. 그럼 여기서 얘는 4분의 1의 T의 4제곱 플러스 C인데 원상복이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바꾸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자, 얘도 보여줘 보게. 자, 인테그랄 x분의 ln x dx래. 이런 형태는 내가 뭐를 미분해야 이게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적분법을 생각해야 돼. 부정적분 앞에서 한 거는 뭐를 미분해야 이게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데도 접근하는 거였고, 그런 건 쉬운 겁니다. 근데 얘는 모르잖아. 뭘 미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적분법 생각하는 거지. 혹시 취하는 분법인가? ln x는 미분한 뭐야? 그게 여기 있죠.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 그러면 LNX를 치환하면 적분이 가능하겠네. 자, 이걸 T로 하면은 얘 양변 미분할게. 얘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 DX라 쓸 거기는 DT. 오케이, 니 통째로 그냥 DT. 그래서 인테그랄 너는 T가 됐고 이건 그냥 통째로 DT. 그래서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C 원상복귀에 넣어서 LNX의 완전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거죠. 보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펼치세요. 이건 엄청 중요해요. 자, fx분의 f'x. 자, 저거는 치환적분이고 나와요. 그냥 이 형태 자체가 뭐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지 보여야 돼. 분모에 fx가 있고 위에 f'x가 있잖아요. 뭐를 미분해야 생각해? 뭐? 뭐 빨리 얘기해. 그렇지. ln 이거를 미분하면 저게 나오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fx분의 f'가 되는 거죠. 이 말 이해가? 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나와버렸죠. 이거는 취향형 나발이고 안에 fx분의 f'x 그건 ln 왜냐 합성하면서 미분되는 위에 f'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절 알고 있어야 돼요. 올려봐. 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를 gx해라. 이거 사실은 뭐 얘를 치환을 해도 풀리긴 해. 왜냐면 이 아이의 미분 형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얘 미분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얘는 바로 x제곱 플러스 3에 플러스 c 이렇게 쓰라는 거. 이해가? 얘 미분에 이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도 볼게. ex승 마이너스 1분의 2x승 못 짓잖아요. 그런 거는 밑에가 방이 두개니까. 근데 얘 미분하면 이거 나오죠. 상수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ln ex승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쓰라는 얘기. 올려볼까? 자, 유리함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유리함수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분의 2x 마이너스 1이래. 얘는 미분하면 뭔 거야?
2x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만약에 1이었으면 바로 ln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c 되는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얘는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을 했는데 안 됐다 이거야. 지금 적분이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ln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적분이 안 돼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려볼까?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부분분수로 다 바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자, 이거는 조금 식이 긴데 보세요. 자, 얘 일단 1수분해야 되네. 4, 1마플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분의 여기 2x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냐면 x 마이너스 4분의 어떤 숫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어떤 숫자 그 어떤 두 개를 더해서 통분된 결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내가 이 식을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적분이 돼요.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는 앞에 p는 그냥 빼놓고 이거 뭐 ln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건 거야. 맞잖아.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ln x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는 거잖아. 얘도 플러스 q에 ln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값에서. 그럼 난 지금 이 상태는 도저히 못 푸니까 얘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1차분의 어떤 숫자? 1차분의 숫자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얘를 아까처럼 x-4분의 뭐 p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q라고 인식을 하고 얘를 통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저 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랑 얘랑 곱해지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p 플러스 qx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4q가 됐을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그게 얘랑 똑같아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왔나? 따라왔어? 그럼 p 플러스 q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4q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연립하면 이 숫자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두 개 연립했어. 그럼 뺐어. 그럼 5q는 몇이 되는 거야? 뺐어. 3 이렇게 되겠죠. 아, q가 5분의 3이고 여기 5분의 3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5분의 1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p는 몇이 되는 거야? 5분의 뭐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식 써주면 인테그랄 자, p가 얘입니다. 얘 5x 4분의 7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 얘가 5분의 3이죠. 5x 플러스 1분의 뭐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거의 dx 그럼 이제 됐지. 5분의 7 아까 그냥 빼내고 ln x 마이너스 4를 쓰고 그 다음 얘는 5분의 3 빼내고 ln x 플러스 1 쓰면은 조금이 된 거죠. 이거 이해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이거의 미분꼴이 여기 없다 그럼 미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인수분해 된다면 1차 1차 찢어가지고 ln에 대해서 물려볼까? 얘 참고만 하시고 그냥 물려. 자, 그럼 반대로 아까는 분모가 2차고 위에가 1차여서 내가 부분분수를 바꾼 건데 만약에 분자가 높다 이거는 뭐 얘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눠. 자, x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눌게요. 여기 뭐 올라가? x 올라가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몇 x? 2x. 그치. 빼는 거니까 2x 플러스 1 되겠지. 아직 1 차이가 한 번 더 나눠줘야 되죠. 플러스 몇 올라가? 2. 그래서 2x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4. 몇이 되는 거야? 5. 자, 이 상태에서 저 x제곱 플러스 1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 숫자는, 아, 이 식은 이거 두 개 곱하기 더하기 1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찢으면서 이게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여기 뭐만 남아? x 플러스 2가 남고 이렇게 찢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런 거 이제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냥 5 ln x 마이너스 2니까.
DX 될 거고 이건 애초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애였잖아요. 그럼 되지. 얘는 접근한 건가요? 2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몇 X? 2X. 여기는 5 에, 아니요. ln X 마이너스 2 플러스 0. 자, 한번 해볼게. 제주는 지금 분모가 차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확인은 이건 2분에서 위에 있는가요? ln 조건이 되는지 보게. 근데 안 되죠. ex가 없잖아. 아, 그러면 부분부수 꽂혀있네.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거는 뭐 급수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했죠. 얘 빼면 몇인 거야? 그치, 우리 2분의 1 이렇게 깔아가지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dx 하기로 했잖아. 그럼 끝났지. 2분의 1에다가 얘는 ln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는 ln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한 번에 써도 됩니다. 로그 성분 이용하셔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절대값 해도. 자, 얘는 차수가 같지. 당연히 이거 미분하면 여기 절대 안 나오죠? 그럼 아까처럼 나누기 해서 풀어야 돼. 근데 저렇게 간단한 형태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로 묶고 여기다 써. 왜냐면 하나는 찢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 d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x 마이너스 3 ln x 플러스 1 플러스 10 쓰면 돼요. 해보시고 시간 조금 더 걸릴까요? 자, 얘도 보자. 얘도 뭐 전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고 짜증나는 거 안 시켜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이 안에 거 지금 차수가 높은 아이 밑에 있는 거를 좀 바꾸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2분하면 뭐가 돼? 2x잖아. 상수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비슷한 음역이 있죠. 똑같지 않아도 어쨌든 얘를 2분하게 되면 간단해져. 아, 치환하면. 자, t로 치환할게. 그럼 양근 2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x, dx는 dt 되지. 여기 x, dx가 이미 깔려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아 x dx니까 그치 2분의 1 dt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쟤는 통째로. 그럼 얘는 바꿔주면은 인테그랄 x dx는 2분의 1 dt 될 테니까 2분의 1 써주고 너 t로 바꾸잖아. t의 세제곱 d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얘는 4 내려가니까 8분의 1의 t의 4제곱 플러스 c 됐을 거고 원상복귀 해줘서 8분의 1의 x 제곱 마이너스 1의 4승 뭐 플러스 c 됐겠지. 전개수면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전개수식이 훨씬 쉽죠. 자, 3x-1의 제곱 분의 1 dx. 자, 항상 치환조건법에서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가 뭘 치환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자, 얘를 치환해볼게. 얘 치환하면 t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얘 미분하면 몇이 되는 거야? 숫자 3밖에 없죠. 바깥에 숫자 아무것도 없잖아. 괜찮은 건가? 그럼 얘는 3x-1을 t로 치환할 건데 얘는 미분하면 3 dx가 dt다. 그럼 내가 dx 대신에 그냥 3분의 1 dt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문제가 없다고. 인테그랄 얘가 t제곱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3분의 1 앞에 또 있겠죠. dt. 그럼 얘는 3분의 1에 그냥 t의 마이너스 2승인 거니까 여기 더하기 1 해주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t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꿔주면은 t 대신에 원래 3x-1이니까 얘가 역으로 돌릴게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3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지금 뭘 치환하면 좋을까? 뭐를 치환하면 잘 될까요? 조금.
치환했을 때, 이걸 통째로 치환했을 때, 그 미분 꼴이 똑같은 게 있거나, 그치, 똑같은 게 있거나, 그냥 숫자만 배수가 되는 게 있으면은 빈 거야. 얘 미분해가 뭔데? EX 마이너스. 그럼 얘가, 걔가 미분해 된 거잖아. 그럼 되는 거라고. 아, 나 이거 치환하면 되겠다. 플러스 3을 T로 바꿀게. 그럼 이거 미분하면 EX 마이너스 1에 DX 되고 DT 되니까. 아, 그럼 내가 X 마이너스 DX를 그냥 2분의 DT로 통째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인테그랄, 니는 T가 되고 그냥. 이렇게 뭉쳐져서 그냥 2분의 DT라고. 그럼 이,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할 수 있겠죠, 이 이상은. T 바꾸시고, 원래 걸로. 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1. 자, 이거는 내가 유리한 수잖아. 차수가 누가 더 높아? 위에. 위에 게 더 높죠. 그럼 유익이 더 높을 때는? X. 그치, 나누기로 했잖아. 자, X 플러스를 나눌게요. 여기 뭐 올라가? X. X. X제곱 플러스 X. 빼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올라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몇이 남는 거야? 빼면은? 2가 남는 거지. 여기서 인테그랄 이것도 있고 빼져가지고 약분 되면 x 마이너스 하나 남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분의 이거 남아 있겠죠 x 플러스 1 분의 2 dx도 되겠지 이해가 그럼 얘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2ln x 플러스 1 되겠죠 자, 얘도 지금 내가 적분을 할 수 없는 형태고 그럴 때는 치환흡분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치환흡분법은 내가 뭘 치환했을 때 그 미분 결과물이 다른 애랑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숫자만 남거나 그럼 얘는 뭘 치환하면 좋을까? 뭐를 치환하면은 내가 적분할 수 있는 걸로 볼까? 이거는 미분되면 2x잖아요, 2x. 그거의 절반이 여기 있잖아. 2x. x제곱 플러스 1t로 바꿀 거야. 이게 미분하면은 2x, dx 여기는 dt 되는 거죠. 아하. 그럼 내가 x, dx를 2분의 1 dt라고 생각을 할 거고, 2분의 1 깔아주고, 안에 거를 내가 t로 바꾼 거니까 루트 t, 그냥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t의 2분의 1승이잖아. t의 1분의 1승이라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얘는 또 뭐를 미분해야 될까? 아, 뭐를 치환해야 될까? 그치, 얘 미분하면 2x잖아요. 두 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된 거야. x제곱 플러스 1을 또 t로 바꿀 건데 2x, dx가 dt니까 4x dx면 2dt가 되는 거잖아, 2dt. 너가 통째로 그냥 2dt인 거야, 2dt. 그래서 이 아이가 인테그랄 루트 t분의 1 2dt를 되는 거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자, 얘는 x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을 내가 접근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일단. 근데 이건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뭐 미분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해. X 플러스 2를 T로 바꿀게요. 그럼 이거는 DX랑 DT는 어떻다는 얘기인 거야, 그냥? 같은 거잖아. 미분하면 DX 될 거고, DT 될 거고.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X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T-2를 쓸 수 있는 거죠. 쟤는 괜찮아. 여기다가 그냑 T-2라 써놓고, 여기 루트 T 이렇게 쓰면은, 얘가 t의 몇 승이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지수가 그냥 실수가 될 뿐인 거란 말이야. 이건 전개가 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럼 얘는 전개시켜주면은 t의 몇 승? 2분의 3승. 마이너스 2의 t의 2분의 1승 d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가 미분 적분 가능하죠. 그 다음 마지막에 x 플러스 2치 넣으면 되는 거. 눌러볼까?
기본적으로 이거 적분 안 됩니다. x 제곱이 좀 올라갔으면 적분이 안 돼요. 뭘 적분하는 게 나는 모르니까. 그럼 이거는 뭐를 치환해야 되게? x 제곱. 오, 잘했어. 이거를 치환하는 거야. 그럼 얘는 미분되면 2x잖아요. 그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거 치환하면 이게 t승 되기 때문에 적분도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2x dx 됐을 거고 dt 이렇게 됐겠네. 그럼 지금 x dx가 깔려있는 상황이니까 2분의 dt로 풀수 있게 나와줘. 그럼 얘는 인테그랄 x dx 대신에 2분의 1 이에 t승 dt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이것도 2분의 1 그냥 이에 t승 되는 거잖아. t 대신에 마지막에 x제곱 써서 플러스 c 쓰는 일이죠. 자, 2x승 더하기 1분의 2x승. 이거는 뭐를 치환하면 될까? 어, 치환이고 나와. 이건 미분하면 그냥 뭐 되는 거야? 위에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 써야 되게? ln 옳지. 2x승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2x승 더하기 1분의 2x승 되는 거니까.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세요. 자, 얘는 뭐를 미분하면, 아, 뭐를 치환하면 딱 될까? x. 아, 잘했어요. x분의 1이 있잖아요. ln x를 t로 치환하면은 x분의 1 dx가 dt가 되는 거잖아. 이거 dt는 이거 dt야. 그리고 너는 그냥 t제곱이네. t제곱 dt네. 굉장히 쉽죠? 마지막 ln x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ln x, 이것도 뭘 치환해야 되겠어? LNX. 또 ln x죠. 왜냐면 x분의 1 dx가 또 t가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t분의 1 그냥 dt 되는 거네. 그럼 ln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뭐죠? ln 절대가 t 플러스 c일 거고, t에다가 다시 그냥 ln x 집어넣을게요. 다음에 자, 삼각형과 중요합니다. 딴 거는 잘 보이죠? 지금 아예 처음 했는데도. 자, 이거 중요한 게 좀 많거든요. 아까 코사인 제곱에서처럼. 일단 1번은 사인이랑 코사인은 미분과 적분 관계란 말이야.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은 적분하면 사인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를 내가 치환해야 적분이 될까요? 우리가 아까 했지? 걔를 미분했을 때 바깥에 있으면은 그치? 자, 코사인에서 dx야. 얘는 사인의 제곱이지만 그냥 나 사인 x를 여기서 t로 치환할게. 그러면 얘는 양변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x dx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그럼 이게 통째로 그냥 dt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가? 갔나?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다시 사인 제곱 x 코사인 x dx예요. 얘네 두 개는 미분과 적분 관계잖아. 이해가? 얘 차수가 지금 근데 대신에 하나 더 높죠. 2차로. 근데 여기서 내가 사인 x를 t로 바꾸면, 사인 제곱 x를 t로 바꾸면은 하나 더 튀어나오잖아. 이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통째로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럼 sin x를 t로 바꿨을 때 얘 양변 미분하면은 cosin x dx 될 거고 dt 될 거 아니야. 여기 옆에 cosin x dx가 그냥 떡하니 적혀 있다고. 그럼 그게 통째로 dt로 바뀌면서 적분이 되죠. 그럼 sin x를 t로 바꿨으니까 이건 t에 뭐가 되는 건데? 제곱. 그 t 제곱 되고 dt 되는 거야 그냥. 이거 이해가? 그럼 얘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c고, 여기다가 사인을 집어넣는 거죠. 사인 3제곱 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가? 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의 별표치 제곱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비슷한 맥락이야. 사인 제곱도 원래 적분 안 되고, 심지어 얘는 3제곱이래. 3제곱도 당연히 적분이 안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 1차 하나 빼내고 2차 하나 빼내는 거야. 자, 이렇게 쓸게요. 얘는 같은 형태가 뭐 있지? 사인 제곱 x, 우리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 써도 똑같은 식이죠. 여기까지 됐고.
됐어. 자, 비슷한 맥락이다 이거랑 이거랑. 코사인이랑 사인은 미분과 적분 관계란 말이야. 여기서 뭐를 내가 치환해야 적분이 가능해질까? 코사인 x 한 개만 들고 와서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차수가 높잖아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뭔 거야? 마이너스 sin x dx 될 거고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뒤에 있는 얘를 통째로 그냥 마이너스 dt로 쓰면 되는 건가요? 이해가? 그럼 얘를 내가 뭐라 쓸 수 있게 된 거냐면, 자, 승김에 이게 1-t 제곱이죠.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거든? t 제곱. 그렇죠. t 제곱 마이너스를 그냥 쓸게. 그러고 너는 그냥 dt인 거야. 그럼 되지.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c가 됐을 거고, t 자리에 코사인 다시 넣는 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사인 세제곱 x. 자, 이거는 쪼금 버전이죠. 이걸 또 찢을게. 자, 여기 좀 약투하게 쓸게요. 얘는 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이잖아. 근데 사인 제곱이 또 1마 코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1 풀코 하나, 1마 코 하나, 사인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 풀코, 1 풀코 없어지겠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사인 x가 dx 되는 거네. 그럼 얘도 뭐를 치환해야 되겠어? 코사인을 얘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돼서 얘는 이제 바꿔주면 이게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t니까 그냥 t 마이너스 1